우리 앞뒤 좌우에 이렇게 한번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광야 같은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좀 어색함이 있습니까? 다시 한번 더 인사하죠. 광야 같은 삶에서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예, 뭐 성도의 삶을 광야라고 얘기하는데 동의하지 못하시는 성도님들도 꽤 계신 듯합니다. 우리가 성도의 삶을 광야와 같다라고 말하죠. 애굽에서 해방된 이스라엘의 광야 생활이 꼭 순례자인 성도의 삶과 너무도 닮았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생활을 떠올려 보면 원망과 불평, 반역과 우상 숭배 등으로 얼룩져 있는 그야말로 범죄의 역사로 기억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지 우리가 때때로 이 광야를 지나가게 되면 혹시 내가 하나님 앞에 무언가 잘못을 한 것은 아닐까? 큰 죄로 인해서 광야로 내몰린 것은 아닌지, 그래서 하나님이 내게 벌을 내리시는 것은 아닌지 염려하게 되지요. 그러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생활이 척박하다 하여서 광야 자체가 형벌은 아닙니다. 오히려 광야는 하나님이 당신의 자녀들을 성장시키시고 또 성숙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걷게 하시는 곳이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에베소서 1장 5절을 보니까요.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의 아들들이 되게 하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 얻은 우리가 그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라는 거죠. 구원 얻기 전에는 불순종의 아들이었고 육체의 욕심만을 쫓아 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던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이런 신분의 변화는 일어났는데 무엇 때문인지 우리 삶의 방식이나 그간의 그릇된 행태는 쉽사리 바뀌지 않더라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가 하면 신분은 일순간 변하는 상태이지만 신분에 걸맞는 삶은 성장과 성숙해가는 일련의 과정을 지나야 비로소 얻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생각과 마음과 그의 행실이 이 과정을 통해서 다듬어지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반드시 연단을 위한 광야를 걷게 하시는 것입니다. 광야를 지나며 자라게 하시고 또 훗날 들어가게 될 가나안의 온갖 우상과 유혹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신분에 부끄럽지 않은 삶을 살게 하시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하필 광야입니까? 꼭 광야를 통해서만 성장하고 성숙해질 수 있을까요? 이것은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을 보면 조금 더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의 종으로 있던 이스라엘을 430년 만에 구원하셨어요. 그때 모세를 지도자로 세우시고 애굽 왕 바로에게 보내셨습니다. 출애굽기 5장 3절을 보니까 히브리인의 하나님이 우리에게 나타나셨은즉 우리가 광야로 사흘길쯤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려 하오니 가도록 허락하라라고 얘기를 합니다. 해방된 이스라엘이 갈 곳이 어디예요? 광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광야에서 하는 일이 무엇이냐면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를 드리는 것이다 라고 말하죠.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그곳이 바로 광야라고 말하는 거예요. 애굽에서는 하나님을 바로 섬길 수 없었기 때문이죠. 애굽은 온갖 우상을 섬기는 곳이었습니다. 그런 곳에서 하나님은 여러 우상 중에 하나로 치부될 뿐이며 400여 년을 하나님의 이름조차 알지 못했던 이들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제대로 알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오직 하나님만이 이끌어 가시는 그곳, 하나님이 없으면 안 되는 그곳, 어딥니까? 광야로 이끌어 내시는 거예요. 이 광야야말로 하나님을 깊이 만날 수 있는 곳이며 죄의 결과가 아닌 구원의 여정의 일부로 우리에게 허락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반드시 걸어야 하는 이 광야에서 우리는 무엇을 붙잡아야 할까요?
첫 번째, 광야를 걷게 하신 목적을 기억해야 합니다. 본문은 광야에서 나고 자란 출애굽 2세대를 향한 모세의 설교이거든요. 모세는 약속의 땅을 요단강 너머에 두고 모압 평지에 둘러앉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들이 지나온 광야가 무엇을 의미하는지를 가르칩니다. 이어서 이제 곧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그곳에서도 광야로 이끌고 동행하셨던 여호와 하나님을 절대로 잊지 말라고 말합니다. 이 절을 함께 읽겠습니다.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40년 동안에 내게 광야길을 걷게 하신 것을 기억하라. 이는 너를 낮추시며 너를 시험하사 내 마음이 어떠한지 그 명령을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알려하심이라. 아멘. 자, 광야를 걷게 하신 이가 누구라고 말하죠?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목적을 보니까 낮추시며 시험하셔서 어려움 앞에서 그 마음을 어떻게 정하는지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는지 안 지키는지를 알려고 하시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자, 먼저 낮추셨다는 것을 이렇게 한번 이해하면 좋겠습니다. 사람은 자신이 가진 나름의 기술과 자원으로 문제를 돌파해 나갈 수 있습니다. 하지만 가지고 있는 모든 자원을 다 소진하고 아무런 능력이 없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때 눈앞에 작은 일조차 해결할 수 없게 되면 일순간 침체되지요. 그런 사람의 모습은 그야말로 낮아질 수밖에 없고 그 낮아짐의 표본일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바로 그때가 우리 영혼의 성향이 분명하게 드러나는 때라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도의 믿음을 시험할 수 있는 때가 되는 것이죠. 어떤 이들은 사방이 다 막혀버리고 아무것도 할 수 없을 때 그 마음이 오직 하나님과 그분의 말씀을 향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이들은 하필 그 상황에 때마침 뻗어온 세상의 도움에 눈을 돌려요. 그리고 손을 내밀지요. 어떻게 될까요? 그 마음을 지키지 못하고 끝내 세상에다 주고는 자신이 순종하며 지켜왔던 하나님의 말씀을 저버리고 말아요. 여러분, 하나님이 이 광야를 걷게 하신 이유는요, 사람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곳에서, 그 광야에서 그야말로 무능한 자신을 보며 낮아질 수밖에 없던 그곳에서 우리의 마음이 어떠한지를 시험하시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드시 걷게 되는 이곳 광야길의 모든 여정은 오직 우리의 마음을 바로 정하고 하나님의 명령을 지키도록 하는 것에 하나님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하는 것이죠. 그러니 광야길에서 우리가 주목해야 하는 것은 치열한 전쟁터와 같이 요동하는 우리의 마음을 확정하고 오직 주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명령에 집중하는 것입니다. 기억하는 것이죠. 특히 여기에서 기억하다라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사용하는데요. 이 단어의 명사형도 동일하게 자카르입니다. 이 명사형 자카르가 성경에서 가장 처음 쓰인 곳은 창세기 1장 27절입니다. 함께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카르와 관계되어 있는 단어가 보이지 않죠? 이곳에 남자라는 단어가 바로 자카르라는 단어를 쓰고 있어요. 그러니 기억하다라는 말과 연관시켜서 남자를 기억하는 사람 정도로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을 겁니다. 자, 그리고 연이은 창세기 1장 28절 이하에는 하나님의 명령이 이어지는데요. 이 땅에서 생육하고 번성하고 땅에 충만하고 정복하고 그곳을 잘 다스리라는 하나님의 말씀이 이어져요. 의미가 분명해지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바를 기억하라는 거죠.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것을 잊지 말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가 무엇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겠습니까? 사람은 불순종으로 범죄하게 되었습니다. 이 불순종의 이유는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죄는 늘 말씀에 대한 순종과 직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함에 있어서 부족하거나
넘어서는 모든 것은 죄예요. 부족하다는 것이 무슨 의미입니까? 하라고 명하신 것을 하지 않는 거죠. 넘어선다는 것은 어떤 뜻이죠? 금하신 것을 굳이 넘어서서 행하는 거예요. 순종하지 않는 그것이 죄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왜 순종하지 않는가 보았더니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기 때문인 거예요. 금하셔서 먹지 말라 하신 선악과를 먹은 것은 그저 탐스럽고 보기에 좋은 것을 도적질한 수준의 것이 아닙니다. 사람의 마음에 자신이 하나님과 같아질 수 있다라는 그 근거 없는 기대와 하나님의 명령을 기억하지 못한 것 때문에 순종치 않았던 거예요. 성경은 바로 그것을 죄라고 말하죠.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라는 이 짧은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아지리라는 사탄의 유혹에 그 마음이 동했어요. 그리고 어떻게 했죠? 말씀을 기억하지 못했습니다. 먹으면 죽을지도 모른다라는 정도로 추측해버려요. 짐작하고 말아버리는 것이죠. 그러니 광야길을 걷게 하신 하나님을 기억하라는 것은 그 하나님이 주신 명령을 기억하라라는 말씀인 것이죠. 그런데 기억하라는 것은 우리만 요구받는 것은 아니더라고요. 이 자카르라는 단어가 사용된 아주 특별한 경우가 있습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 아들이 없어서 밤낮을 울며 구하던 한나의 일이 기록되어 있었어요. 그런 중에 남편의 또 다른 아내였던 분인나가 지겹도록 그녀를 조롱하며 괴롭힙니다. 홀로 광야에 내몰린 듯한 삶이었을 거예요. 밤낮을 눈물로 지새웠겠죠. 슬픈 기색을 감출 수 없어요. 한나는 그러한 자기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두고 밤낮 눈물을 쏟아 놓습니다. 사무엘상 1장 19절을 보니까 때마침 한나가 그 남편과 동침했다라는 기록이 있는데요. 그때에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라고 기록하고 있어요. 그 이후에 한나가 드디어 아이를 갖게 되고 그 아이가 누구죠? 바로 사무엘입니다. 자, 여기에서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셨다 할 때 이 생각하셨다라는 단어가 바로 자카르예요. 무슨 말입니까? 아들이 없어 밤낮 찢어지는 아픔 가운데 있던 그녀를 하나님이 기억하셨다는 거죠. 잊지 않으셨어요. 광야와 같은 삶에 밀어 넣어놓고는 모른 척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어느 날 갑자기 불현듯 한나가 떠오른 것이 아니에요. 생각난 것이 아닙니다. 오랜 기간 한나를 기억하셨고 종일 한나와 함께 하셨던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여러분이 걷고 있는 그 광야에서 우리는 바로 이 하나님을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우리 각인의 삶과 가정에 주셨던 명령이 무엇입니까? 본문은 그것을 우리가 지키는지 지키지 않는지 보시기 위해 우리를 광야에 두시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정말이지 형편과 상황이 이루 말할 수 없는 상황에 있습니까? 우리를 낮추셔서 우리의 마음 중심에 과연 하나님이 있는가를 묻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므로 홀로 있는 것 같은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도 우리를 기억하시며 또 우리 또한 하나님을 기억하는 삶을 사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로 계속해서 순종을 연습해야 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그 명령을 기억하는 것과 함께 마땅히 순종이 요구되지 않겠어요? 그런데 사실 이마저도 쉽지 않습니다. 저도 너무 이 부분에 연약한 사람이에요. 본문 1절을 보시겠습니까? 내가 오늘 명하는 모든 명령을 너희는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살고 번성하고 여호와께서 너희의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땅에 들어가서 그것을 차지하리라. 아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라. 질문이 생기죠. 과연 사람이 하나님의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할 수 있을까요? 사람이 그 정도로 완전한 존재입니까? 출애굽기 19장에는 시내산에 이른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율법을 받는 장면이 나옵니다.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그 모든 말씀을 전해요. 이때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참 재밌습니다. 일제히 응답하여 이렇게 대답하는데요.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대로
우리가 다 행하겠나이다 라고 해요. 자, 실제로 그들이 그 명령한 바를 다 지켜 행했을까요? 아니요. 그들은 이 준엄한 하나님의 명령을 절대로 다 지켜 행할 수 없었어요. 율법을 받은 후에도 그들의 삶은 우상 숭배와 반역과 음행의 연속이었습니다. 다 지켜 행할 수 있다고 말하는 것은 그들의 오만이었어요. 그러면 우리는 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하라는 말씀을 어떻게 받아야 할까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말씀하신 모든 명령을 이 광야를 통해서 점진적으로 반복적으로 지켜가는 거예요. 어제는 간신히 지켜냈던 일을 오늘은 조금 더 발전한 모습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연습해 나아가는 겁니다. 늘 한결같을 수도 없습니다. 어떤 날에는 어제까지 잘 순종했던 일이 일순간 무너져 내리기도 하지요. 실망하고 좌절합니다. 그러나 순종 연습에 체념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렇게 순종을 배워가고 연습해 나가야 하는 것이죠. 수학문제 같지 않습니까? 덧셈 뺄셈도 못했다가 2차 3차 방정식을 풀고 미분 적분도 거뜬히 풀어내는 때가 연습을 통해서 반복을 통해서 일어나는 것이죠. 자, 그리고 중요한 것은 하나님은 성도가 그들의 광야길에서 순종해 나가는 데 있어서 거듭 실패한다 해도 절대로 버리지 않는다라는 사실이에요. 광야는 버림의 장소가 아닙니다. 순종의 삶을 위한 하나님의 특별한 훈련소인 거죠. 이스라엘 백성이 모든 명령을 다 지켜 행했기 때문에 그들이 광야를 마치고 가나안 땅에 들어갔습니까? 그것이 아니에요. 여전히 가나안에서도 광야가 펼쳐졌습니다. 그래서 광야는 끝이 없는 것이죠. 광야를 통과했나 싶었는데 채 몇 해가 지나지 않아 또다시 광야를 걷는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 다윗 또한 이 계속되는 광야를 통해 만들어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축복의 땅 가나안도 결국 광야인 거죠. 모세가 왜 이 모압 평지에서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하는 거죠? 본문 8장 14절을 보니까요. 가나안에 들어가서 너희가 살만해지면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이내 네 하나님 여호와를 잊어버릴까 염려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곳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셨던 이 하나님, 광야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곳 가나안에서도 순종이 당연한 것이 될 수 있도록 광야에서 순종을 연습하라라고 얘기해야 되는 것입니다. 불순종과 원망의 대명사, 아마도 광야길을 걸었던 이스라엘이 아닌가 싶어요. 이 출애굽 1세대는 불평과 원망, 패역으로 광야에서 죽었습니다. 가나안 땅은 하나님이 기업으로 주신 땅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종종 우리가 가나안을 천국으로 말하곤 합니다. 자, 그러면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은 천국에 들어가지 못했냐라는 질문을 하게 되겠죠.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광야에서 죽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못 들어가서 그들이 천국에 가지 못했다, 구원 얻지 못했다라고 말한다면 백성들과 함께 광야에서 죽은 모세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이들의 구원을 결정하는 것은 홍해를 건넜을 때 자신의 집 문설주와 좌우 임방에 어린 양의 피를 발랐을 때 그때 구원이 결정된 것이에요. 이들이 광야 생활 가운데 불평하고 애굽으로 돌아가겠다 했으나 성경 어디에도 그들이 돌아갔다는 기록은 없습니다. 한번 건넜던 홍해 다시 되돌아갈 수 없는 것이죠. 우리가 받은 구원, 이 광야에서 순종에 실패하고 넘어진다 하여 우리가 버림받는 것이 아님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가나안은 적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했지만 사실 그 땅의 토양은 애굽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흉토였습니다. 그리고 애굽에서는 보지도 못했던 기상천외한 우상숭배와 인신제사, 음행이 벌어지던 곳이 바로 가나안이었어요. 그래서 가나안으로 들어가는 것은요, 죄악된 애굽에서 부름받은 후에 광야의 훈련의 과정을 거쳐서 다시 죄악된 세상으로 들어가는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분명히 달라진 것이 있지요. 아니요, 반드시 달라져야 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이 광야 생활을 통해 만난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의 백성들이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가나안에서 살지만 그 사람들과는 다른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그곳 가나안을 왜 천국으로 말하게 되죠? 하나님이 계시는 곳이에요. 하나님이 법이 다스려요.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하나님의 백성들로 가나안 땅에 채워져 가는 겁니다. 때때로 그곳 사람들과 싸워야 하고 그들의 달콤한 유혹에 눈을 감아야 할 겁니다. 가나안의 고난을 견뎌야 합니다. 그곳에서 명령에 순종하는 것은 웬만한 믿음과 용기가 아니면 어림없는 일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광야의 과정을 통해 연습한 순종이 그곳에서 빛을 발하게 되는 것이에요. 순종 쉽지 않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위로가 되기를 바랍니다. 히브리서 5장 8절인데요.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아들이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아멘. 우리 주 예수님도 고난을 통해서 순종을 배웠다고 말씀하세요. 그가 아들이면서도 그리했다 말씀합니다. 실패했다고 체념하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다시 일어서는 거예요. 우리 하나님도 우리의 연약함을 너무도 잘 알고 계세요. 성장과 성숙의 과정인 것이죠. 우리가 순종을 연습하는 동안 하나님은 아버지의 심정과 방법으로 우리를 순종의 삶으로 이끌어 가실 겁니다. 본문 5절을 보시면요. 너는 사람이 그 아들을 징계함 같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징계하시는 줄 마음에 생각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그의 길을 따라가며 그를 경외할지니라. 아멘. 저의 학창시절을 떠올려보면 저는 범사에 매를 부르는 아이였습니다. 저희 아버지 종종 하셨던 말씀이 말로 해서 안 되겠네 였어요. 워낙에 시골이었기 때문에 우아한 매를 찾아보는 것은 여간 어려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보통 밀대, 괭이자루, 삽자루 그러한 것들이 저의 엉덩이와 자주 만나곤 했어요. 자, 그런데 이렇게 매를 맞고 또 그렇게 징계가 있는 가운데서 오늘의 지금 제가 여기에 서 있더라는 거예요. 물론 완전하지 않고 여전히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죠. 사람이 자신의 아들, 딸을 나무라고 징계하는 이유는 옳은 일을 따르게 함 아니겠습니까? 마땅히 행하여야 할 도리에서 멀어지지 않게 함인 거죠. 하나님의 명령을 순종함에 실패하면 우리 하나님은 아버지처럼 우리를 이끌어 가실 거예요. 여러분, 에스겔서 16장을 좀 주목하면 좋겠는데요. 그곳을 보면 그 가나안에서 끝내 순종으로 결실을 맺지 못하고 하나님을 저버리고 우상 숭배에 빠진 예루살렘을 향한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네가 난 땅은 가나안이고 아버지는 아모리 사람이고 어머니는 헷 사람이다 라고 말해요. 가나안은 우상 숭배가 극심했지 않았습니까? 그곳 가운데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은 그 우상 숭배가 극심했던 민족이었어요. 예루살렘의 폐역이 얼마나 심각했는지를 말해주는 대목이죠. 범죄한 이들의 모습이 처참하게 묘사되고 있는데요. 마치 탯줄도 못 자른 갓난아이 같은데 깨끗이 씻어주지도 않고 그 아이를 강보로 싸매어주지도 않아요. 5절을 보니까 아무도 너를 돌보아 이 중에 한 가지라도 내게 행하여 너를 불쌍히 여긴 자가 없었으므로 네가 나던 날에 내 몸이 천하게 여겨져 네가 들에 버려졌다라고 얘기해요. 버림받은 존재와 같이 되어버렸다라고 얘기를 해요. 그들이 하나님으로 삼았던 풍요의 신이, 다산의 신이 온갖 음란과 그 사회의 풍속 그리고 그 땅의 그 무엇도 결국에는 그들을 돌봐주지 않았다는 거죠. 그런데 6절을 보니까요. 내가 내 곁으로 지나갈 때에 네가 피투성이가 되어 발짓하는 것을 보고 내게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 옷으로 너를 덮어 벌거벗은 것을 가리고 내게 맹세하고 언약하여 너를 내게 속하게 하였느니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해요.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듭거듭 순종에 실패하고 계속 넘어져서 피투성이와 같은 모습으로 서 있지는 않습니까? 그래서 광야와 같은 삶에 내동댕이 쳐졌다는 생각이 들지는 않나요? 마치 가나안에 들어가지 못한 이스라엘 백성이 버림받은 것 같이 여겨져서 아 나도 그렇게 버림받은 것은 아닌가라고 염려하고 계시진 않습니까? 성경이 아니라고 말하고 있어요. 버리시지 않는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거듭 실패해도 순종하려고 애쓰라고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는 것이죠. 계속 순종을 연습하는 중에 그 하나님의 명령이 우리의 삶의 표준이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삶으로 살아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광야에서 주신 은혜를 귀하게 여겨야 한다는 거예요. 3절과 4절을 보시겠습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를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했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내가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이 40년 동안에 내 의복이 헤어지지 아니하였고 내 발이 부르트지 아니하였느니라. 아멘. 광야는 척박하잖아요. 아무것도 없는 것이에요. 모든 것이 부족하고 모든 것이 결핍되어져 있는 그곳 광야에서 하나님의 이 은혜로운 공급이 더해졌어요. 이 광야에서는 오직 하나님만 유일한 공급자가 되시는 거죠. 왜 광야를 걷게 하십니까? 이제 곧 이스라엘 백성이 들어갈 가나안에서도 하나님만이 유일한 공급자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달아 알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7절 이하에서 8장 전장에 걸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누리게 될 하나님의 축복이 열고됩니다. 경작할 땅이 생겨요. 물이 풍성해요.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을 지을 수 있습니다. 소와 양, 은금은 계속 늘어나서 그들의 소유가 풍부해질 것이다 말해요. 그야말로 축복이죠. 광야에서 먹고 마시고 입던 것과는 비교하기 어려울 정도의 풍요로움입니다. 그런데 정말 성도인 우리를 살게 하는 것이 이런 것입니까? 우리가 이 땅에서 이런 복을 얻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믿는 것입니까? 만약 그렇다면 그것은 기복신앙이고 아직 하나님을 모르는 거예요. 우리가 먹어서 배부르고 아름다운 집과 은금이 늘어나는 것이 더 큰 가치로 보인다면 아직 광야를 경험하지 못한 겁니다. 지금 하나님이 염려하고 계신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은혜로이 백성에게 베푸신 이 만 가지 축복들이 되려 그들에게 화가 될까 염려하시는 거예요. 광야에서 하나님이 더하시던 만나가 진짜 은혜인 줄도 모르고 고작 가나안의 그 유한한 복에 집착하는 것을 걱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세상으로 돌아가면 결국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죄로 갚고 말겠죠. 여러분, 사람이 떡으로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고 하는 것은 밥도 먹고 고기도 먹어야 된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없으면 절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곧 은혜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능력의 말씀으로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이 만나와 메추라기를 주셨고 물을 주셨고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지키셨고 해지지 않는 옷과 신을 주셨다고 말씀합니다. 은혜의 공급자, 축복의 근원이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에 들어가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아마도 바알에게 절하고 이방 종교의 요구에 순응해야 하루하루 먹을 양식이 있고 그들의 곳간을 채울 수 있으리라는 가르침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때 이 광야에서 맛보았던 더 큰 은혜, 궁극적인 은혜를 기억해야 하는 거죠. 어떤 산의 진미로도 대체할 수 없는 유일한 공급자가 하나님임을 기억해야 하는 것입니다. 광야를 히브리어로 미드바르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이 단어는 말하다라는 의미의 다바르라는 단어에서 파생된 것으로 봐요.
학자마다 의견은 각각이지만 저는 광야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는 곳이라는 해석을 지지합니다. 떡이 아닌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는 것을 배우는 곳이죠. 우리에게는 육신으로 오신 말씀, 곧 우리와 영원히 함께하시는 임마누엘의 예수께서 계세요. 오직 예수로 사는 것이죠. 예수가 은혜인 거예요. 그런 예수님이 마태복음 6장에서 먹고 입을 것을 염려하는 이 땅의 사람들에게 뭐라고 하십니까?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아멘. 예수가 왕이신 나라에서 그분의 의로운 통치가 법이 되는 성도의 삶이어야 하는 거죠. 광야를 걷는 우리의 필요를 가장 잘 아시는 하나님은 가장 탁월한 은혜인 그리스도 예수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우리 주님이 세상의 그 어떤 복보다 우선이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그 주님이 우리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주 안에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는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멸망시키기 위해서 내 모시는 곳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반드시 걸어가야 하는 은혜의 장소입니다. 여전히 하나님의 사랑이 부어지는 곳이죠. 그래서 예레미야 31장 2절과 3절을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는데요. 같이 한번 읽어주시면 좋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니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입었나니 곧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을 얻게 하러 갈 때에라. 옛적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나타나사 내가 영원한 사랑으로 너를 사랑하기에 인자함으로 너를 이끌었다 하였노라. 아멘. 광야에서 은혜를 베푸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영원한 사랑으로 사랑한다 말씀하고 계십니다. 혹 여러분들 가운데 끝이 보이지 않는 광야의 여정을 걷고 계십니까? 녹록지 않은 삶에 밤낮 눈물로 지새우고 계시나요? 하나님의 자녀의 성도인 우리가 반드시 이 길을 걸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또한 하나님이 이곳 광야에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신다는 사실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변치 않는 영원한 사랑과 인자함으로 끝까지 우리를 이끄실 것입니다. 여기다 내팽개치지 않으실 거예요. 여러분, 광야 같기도 하고 가난 같기도 한 우리의 삶의 핵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고 그 명령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은혜로만 사는 삶인 줄 알고 넉넉히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